소금 빛깔 맛깔 때깔 전은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같이 공동 기획한 전시인데요. 그 세계 소금, 호모 소금 사피엔스 전과 연계해서 그 소금을 화두로 하여 우리의 공예와 음식이 식문화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 기획전시실 2와 야외 그 한옥인 오촌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 2에서는 전시장을 마치 염전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까만 벽에 하얀 소금을 전체 전시장에 깔고 소금의 빛깔과 그리고 소금이 스며들어서 음식이 되는 맛깔 그리고 그 소금의 빛깔과 맛깔이 어떻게 공예품으로 녹아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 표현되는 공예품으로 되는지 다양한 현대 도예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펼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촌댁에서는 우리의 전통 주거공간인 한옥 속에 우리의 옛 그 정서뿐만 아니라 그 현대의 그 다양한 상차림 특히 소금이 절기에 따라서 어떤 음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노영희 선생님과 협업하여 그 한옥 주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식문화가 그 격조 있는 상차림이 녹아나는지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에서 보시면 소금의 빛깔, 맛깔, 때깔 세 가지 섹션으로 전시가 전체적으로 구성되는데요. 소금의 빛깔은 사실 이 전시장에 깔려있는 소금 자체가 3년 동안 간수를 다 뺀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그 신안에서 이제 태평염전이라는 곳에서 저희 전시를 위해서 협찬을 해줘가지고 그 소금창고에서 3년 동안 보관했던 것들을 이 전시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세 가지 섹션에 저희가 소금을 다 깔고 그 위에 그 소금 음식 공예가 만나는 연결고리에 대한 주제 영상을 풀어서 그 갯벌에서 소금을 캐내는 그 소금을 자연에서 소금을 얻는 과정 그 다음에 어머니의 정갈한 손길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공예 장인들이 뭐 도자기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그 누에 명주시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세 개의 채널로 저희가 전시를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빛깔 섹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단독방에선 소금의 맛깔 섹션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의 전통의 문화와 식문화를 조명했던 이동춘 사진작가의 작품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 작품이 그 절기와 소금을 만나는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진을 인화하는 그 바탕 자체도 수제 한지, 안동 한지를 만든 삼합지를 두드려서 만든 한지 위에 사진을 프린트했고 그리고 예전에 썼던 그 사진 폴더 그 나무 틀 안에 저희의 고조리서와 그 음식을 담은 좀 구성을 해서 사실 굉장히 정감 있고 우리의 전통의 음식이 소금이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 방으로 구성됐는데 결국 그것이 봄에는 장을 담그고 여름에는 생선의 염장을 하고 가을에는 각종 채소를 절임하고 겨울에 김장을 담는 우리의 그 절임과 발효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소금의 맛깔 섹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때깔 섹션에는 저희가 이번에 소금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 13명의 도예가들 혹은 공예가들, 금속공예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식 생활에 소금통이라든지 소금주머니라든지 그리고 귀한 소금의 그런 때깔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을 이제 담는 저장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커다란 새우독이라든지 소금독을 옹기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식탁에 올수록 사실 소금을 적게 쓰기도 하고 또 식탁에 올려 있는 소금 용기는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재고 담고 귀함을 담는 다양한 그 공예품들이 우리 현대 미감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실 소금에 대한 그 자료나 그 문명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소금을 음식 속에 어떻게 활용했고 사용했고 그리고 현대 공예가들이나 우리가 소금통이라든지 저장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전시에서는 이것들이 그런 자료적인 성격보다는 조금 더 미학적으로 우리의 문화 속에 어떻게 이런 그 소금의 빛깔 맛깔 때깔이 스며드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품격이고 공예적인 태도와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